대해서는 이제 현재에 와서 이건 뭐 전문가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공인된 이론, 공인된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즘에 보면 유튜브라든지 보게 되면은 의사분들이 강의하시면서 뇌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뇌의 질환입니다 라고 해서 뇌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뇌의 질환인 건 맞죠. 뇌의 질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취약성 부분, 이 생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뇌의 질환이 발병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활발하게 작용해서 이게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는 건데, 그 약이 결국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작용을 눌러주는 그 작용을 하는 약을 쓰는 것이죠. 조현병과 조울증의 경우에는 그래요. 주로 도파민, 세로토닌 이쪽 계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 뇌는, 그래서 뇌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뇌의 질환입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물질들이, 그 신경전달 물질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뇌가 탈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뇌가 탈이 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된 게 1970년대 말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해서 뇌가 탈이 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탈이 나는 겁니다 하는, 그게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의사들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재발할 때에도 반드시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지냈더라도 일단 한번 발병하고 나면은,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하는구나. 스트레스 관리를 이후로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애한테는 어떤 게 스트레스일까?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스트레스를 없애줘야지 되는 것이죠. 당사자 본인으로서도 나한테는 뭐가 스트레스가 되지?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약하지? 생각해서 자기한테 취약한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아내서 그 스트레스를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발병할 때 스트레스가 뭐였나 생각을 하면, 상당수 가족분들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에 어떤 큰 사건, 충격적인 사건, 외상적인 사건, 그런 사건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훨씬 더 중요한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우리 속담처럼 은근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그게 해로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려서부터 계속 친구 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했다. 얘는 학교에 가면은 친구를 잘 못 사귀더라. 항상 학년이 새로 올라갈 때라든지 또는 초등학생 때 있다가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교 올라간다라든지 이게 이제 한 번씩 이게 변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생활 사건의 어떤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새로운 재적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재적응이 필요한 시기에
탈이 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지내다가 중학교를 올라갔을 때 환경이 낯설어졌을 때, 중학교에서 지내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환경이 낯설어졌을 때, 또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나중에 고3이 된다든지 점점 이제 입시에 대한 부담이 심해졌을 때,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진학해도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어 대구에 있던 애가 서울대를 갔다. 서울대를 간 거는 좋은 일이지만 집에서 떠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전 처음 해보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자취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친구들, 또 전혀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생활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상당수 애들이 보면은 사실 대학 진학하고 집 떠나서 발병하는 경우들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좀 시켜보겠다고 외국에 유학 보냈더니 유학 가서 발병하는 애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나중에 또 대학까지 잘 졸업했는데 직장 취직해서, 직장이라고 하는 건 또 대학교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직장 취직해서 그때 또 발병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군대에 가서 남자들 같은 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도 물론 결혼하고 발병하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해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하고 시댁하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뭔가 하여튼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발병하기도 하고, 또 출산하고 발병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무튼 시기시기마다 변화가 심한 시기가 되면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자, 크게 봐서는 아무튼 학교 생활에서 또는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이 스트레스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사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대인관계.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이 너무 많고 과중해도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공부량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직장에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거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 업무가 너무너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하기가 싫다. 이런 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런 업무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업무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는 사실은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건 드문 경우이고,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대인관계 때문에 발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학교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지만 항상 일과 대인관계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학교생활도 학교의 공부와 그리고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는 크게 보자면 친구들끼리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과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뭐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할 때, 그게 한 해 잠깐 불편하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친구들 사이가 불편하다,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 친구를 잘 못 사귄다, 내지는 때때로는 왕따를 당한다, 아니면 왕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응따라 하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그래서 늘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안 가고 싶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 그런 학교 생활에서의 대인관계가 불편한 거,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특히나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라든지, 아니면 같은 동료들끼리 너무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게 많아서 동료들끼리 서로 사이좋고 분위기 좋은 직장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좀 살벌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식의 안 좋은 직장 분위기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수년간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차차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불안감,
불편감 이런 걸로 시작되죠. 불편해요. 학교에 가는 게 싫고 직장에 가는 게 싫고 불편하고 안 가고 싶고 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죠. 늘 조심하게 되고 마음 편안하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긴장되어 있고 말 하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제일 먼저 찾아오죠. 불편함, 불안감. 늘 그러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서 늘 근육이 딱 굳어서 그렇게 긴장되어 있으면 벌써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딱 긴장된 표정이 드러나요. 그런 상태로 몇 년씩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직장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족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빠나 또는 엄마가 허구헌 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래도 한심한 놈 취급하고 저래도 한심한 놈 취급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런 식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빠 엄마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집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고성이 터지고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냉전이 벌어져서 아빠 엄마 사이에 냉전이 벌어져서 집에 있으면 막 분위기가 싸하고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집에 오면 무조건 자기 방에 있는 게 최선이고 자기 방 안에 있어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엄마 아빠가 또 서로 싸우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장기간 몇 년씩 지내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불안감과 불편감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우울이 와요. 우울이 와서 의욕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뭐가 그렇게 되면 더더욱 대인관계라든지 뭐가 안 되겠죠. 학교에 가도 친구들하고 적극적으로 어울리지를 못하고 친구 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하고만 이야기 나누고 딴 애들하고는 이야기도 안 나누고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전구기라 그래요.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전구기라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걸로 따지자면 하늘에 비 오기 전에, 비가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기 전에 항상 구름이 먼저 끼잖아요.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끼는 시기, 그걸 우리가 전구기라 그래요. 그 전구기가 반드시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발병하기 전에. 그런데 상당수의 가족분들이 제가 전구기가 있었습니다 하면은,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애가 발병하기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애가 방에만 들어박혀 있고 친구도 안 만날라 하고 뭐 아무 공부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지내더라 해서 한 몇 달 전부터 전구기가 왔던가 보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전구기는 몇 달 전부터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환자들마다 워낙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하게 되면은 몇 달 전부터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충격적인 사건, 예를 들자면 뭐 성폭행을 당했다 라든지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 못할 자기만의 어떤 비밀, 어떤 자기만의 뭔가 자기가 큰 잘못을 했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라든지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든지 그런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 경우에는 몇 전구기가 몇 달 정도 전구기 있다가 바로 이제 활성기가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구기는 몇 달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이에요. 최소한 적어도 2, 3년, 3, 4년, 나아가서는 10년씩 이렇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딴하는 힘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딴하는 힘든데 꾸역꾸역꾸역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얘들이 발병 전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애가 원래 우리 애가 상당히 온순하고 착하고 별 문제 없고 잘 지냈는데
병이 생겨가지고 애가 지금 저렇다. 애가 잘 지냈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지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기에 잘 지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모 속을 안 썩였다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애들이 원래부터가 착한 애들이에요. 너무 착해서 그게 탈이 되는 거예요. 착한 품성을 지닌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순종적인 애들이에요. 부모 속을 안 썩일라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 안 부리고 남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학교에서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손해를 봐도 웬만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웬만해서는 선생한테 일러바치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꾹꾹 참고 자기 혼자 그냥 소화해내면서 그렇게 남하고 마찰을 안 일으키고 남 걱정을 안 시키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속으로 골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부모는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힘들어서 끙끙대면서 간신히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못 알아차리고 애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상당수 부모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 지낸 게 아니에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상당수 부모들이 애가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발병 전에 애가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발병 전에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발병 전에 모습으로 되돌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얘가 발병을 했다 하면 부모님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아 우리 애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발병 전에 행복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힘든 삶을 내가 꾸역꾸역 살고 있었구나. 이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병하고 나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없애는 것에만 치료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주요 증상이 뭐냐? 망상이다, 환각이다, 조현병 같으면 다섯 가지잖아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울증 같으면 조증 증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방에 틀어박혀서 완전히 틀어박혀서 뭐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다든지 하는 것 아니면 조증 증상이 생겨가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일을 벌리고 조증 증상이 올 때는 애들이 충동 조절 장애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충동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별의별 난리를 다 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못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이야기가 물론 이 주요 증상도 물론 우리가 잡아야 되죠. 가라앉혀야 되죠. 그런 상태로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요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구기 증상이라고 하는 전구기 때 보였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의 삶에서 발병하기 이전에 또는 발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얘의 삶에서 뭐가 정말 얘가 힘들까? 뭐가 스트레스가 되고 있고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그 요인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의학에서 뇌의 질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을 엉뚱하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충동적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논리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걸 가라앉혀줘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뇌의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취약성 부분인데 탈이 나기 쉽다는 거예요, 뇌가. 그 이게 원리가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온몸을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폐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몸에 어디가 한 군데 덜 좋아도 덜 좋게 타고나는 것이지 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타고나는 것이지 태어나서 또 죽는 날까지 병 한 번 안 걸리고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인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액이 과다 분비된다든지 해서 결국 수년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위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위액이 과다 분비되거나 위가 헐게 되고 그럼 위궤양이 되고 이렇게 위장계통의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 보면 계속 심장이 빨리 뛰고 등등 하다 보면 결국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폐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안 좋은 약한 신체 부위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다른 몸은 비교적 건강한데 뇌가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다른 부위, 심장이 나빠지거나 위가 나빠지거나 폐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과다 분비되게 돼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가 엄청 복잡하겠죠. 감정도 엄청 복잡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은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막막 내가 이렇게 힘들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힘들까를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자꾸만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신병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탈이 나기 쉬운 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탈이 나기 쉬운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발병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위장이 탈이 나기 쉬운 위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늘 평상시에 집에서 먹는 식습관이 맵고 짠 음식 안 먹고 늘 음식을 적당한 양만 먹고 등등 좋은 음식을 집안에 저 늘 먹는 음식, 그런 음식만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위가 탈이 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가 약한 사람이 맵고 짠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낯선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과식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탈이 나기 쉬운 뇌가 너무나 과중한, 그러니까 과중하다는 건 음식으로 따지면 과식했다는 거죠. 과식을 하면 위장이 탈이 나는 것처럼 너무 과중한 업무 또는 너무 과중한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서 소화하기 힘든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탈이 나는 거죠. 아니면 낯선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때까지 늘 생활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흔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올라갔다 혼자서 생활하게 됐다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병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조건 또 발병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에 대처하는 대처 능력이 있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은 발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처 능력을 못 갖춰서 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를 못할 때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발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 오늘날 와서 원인이라는 거예요.